플라잉 벤치에 누워주신 상태에서 견갑골을 모아주실게요. 그리고 허리는 둥글게 아치 형태에 만들어주시고 발 빗살무늬 엄지손가락 맞춰서 잡아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바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끔 유지한 상태에 자 시선 바닥을 향해 주시고 손목 살짝 붙여주시고 그렇지 자 그대로 가슴 높이까지 쭉 내려가셨다가 여기 위치까지 올려보실게요. 하나 자 팔꿈치 수직 유지 호흡 둘 셋 자 시선 넷 다섯 자 견갑골 안 풀리게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자 두 개만 더 아홉 오케이 자 다시 11자로 만들어 줄게요. 11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댄다는 느낌으로 살짝 숙여주시고 케이블을 몸 앞쪽으로 손등이 하늘 위로 가게끔 해서 가슴 열어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견갑골 모아주시고 그래서 팔꿈치 위치 제 손 따라서 케이블 각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세요. 그대로 자 준비 이렇게 시작 최대한 스트레칭 주시고 하나 좀 더 스트레칭 호흡 후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자 가슴 쪽 집중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자세는 가슴 열어주시고 자 상체 살짝 세우신 상태에서 팔꿈치 굽혀주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케이블을 가슴 높이까지 가운데 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이용해서 쭉 끌어갈 거예요. 하나 둘 셋 자 쭉 끌어가시고 넷 다섯 자 두 개만 더 여섯